일주일의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가자 전역에 이틀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자 지구에선 8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피해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공습을 받은 난민 캠프가 쑥대밭이 됐고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첫날에만 최소 240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본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까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수백 개 권역으로 나눠 타격하기로 했는데 공습에 앞서 주민 대피를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선 지상전도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신변 안전도 걱정인데 휴전 종료 뒤 인질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자 지구엔 어린이와 여성 17명을 포함해 130여 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습니다. And we expect the government to do whatever it can with all costs to bring them back, even if we need to cease fire for a while.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휴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휴전 재개를 위해 이스라엘은 물론 중재국인 카타르, 이집트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